선수처럼 에이스 결정전 많이 하는 선수도 드물어요. 그만큼 CJ 레이싱이 스피드전에 특화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필인데, 분필인데 애교 등장. 아, 이거는 e스포츠 역사에 남을 만한 행동이에요. 뭐 아무래도 8차 시즌부터 나왔던 선수고,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큰 임팩트 있게 활동한 선수는 아니지만 굉장히 군대도 갔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중요한 무대에서 에이스로 나왔다는 건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일단 군대를 한번 갔다 오면은 그 흐름이 꺾일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준혁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재인 역시 만약에 이번에도 패배하게 된다면 에이스 결정전이 유영혁이 그랬던 것처럼 본인의 트라우마가 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승리를 해내게 된다면 정말 단기간 안에 내 트라우마 극복할 수 있는 선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재인 선수가 유일하게 이 아이스 부서진 빙산에서 애결은 조금 부담스럽다, 다른 트랙은 다 괜찮은데 이 트랙은 좀 부담스럽다고 한 이유가, 팀전과 다르게 개인 부스터를 쓰게 되면 부스터가 중간중간 좀 끊기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박준영 선수가 그 틈을 어떻게 파고들지가 굉장히 재밌는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에이스 결정전 부빙에서 하는 거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네, 아주 굉장히 짜릿한 승부가 나올 것 같네요. 자, 전반적인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에이스 결정전에서 이 두 명의 선수 이재인과 박준영의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3, 4위전의 마지막 경기 에이스 결정전, 이 두 선수의 경기를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다른 트랙은 사고가 어느 정도 나도 금방 복구가 돼요. 근데 이 트랙은 한번 잘못 타고 나서 뭐 돌거나 아니면 밑으로 빠진다거나 이러면 뒷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따라갈 때 오히려 더 힘들거든요. 특히나 첫 번째 랩 구간에서 점프 후에 드리프트에서 결승차 통과하는 바로 그 부분, 그 부분에서 떨어지면 끝까지 붙잡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의 거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각각 다른 최적화를 그려나가면서 반복하는 것들 아슬아슬하게 밑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아무래도 팀전 유리 연습들을 하기 때문에 이 개인전 빌드를 어느 정도 획일한 다 똑같다기보다는 네.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 이 두 명의 선수 모두 성향이 싸움을 거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라인 유지해 가면서 그렇죠. 라인으로 파는 선수들이, 몸싸움 좋아하는 선수들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한 번의 승부를 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박준영 선수가 뭔가 무리하면서 막기보다는 내 라인이 현재는 좋았지만 다음 라인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뒤쪽으로 타면서 네. 큰 사고만 안 나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영리해요. 나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랩은 눈치를 보면서 서로 간에 어떤 수를 라인을 타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랩 일단 이제 들었습니다. 박준혁도 한 번은 지나갈 수 있는 이런식에 박준영 선수가 부스터 좀 더 모아가면서 지금 부스터를 더 쓰는 빌드를 사용했는데 이 이후에 어떻게 또 운영을 할지가 재밌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는 한번 가로지를 수 있는 이 코스를 파고드는 그런 라인도 한번 네.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피니시 라인 직전에 그 점프 드리프트가 이거 왜 박준영 선수가 약간 라인을 잃었네요. 자, 약 부스터가 없던 것을 모으기 위해서 커팅 드리프트를 이재인 선수가 한 번 더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틈을 파고들었고, 나쁘진 않아요. 이게 뭐 박준영 선수 큰 실수란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앞으로는 싸움 걸지 말고 잘 모아놨다 마지막에 한 번을 노려야 되거든요. 불쏘 똑같아요. 불쏘 똑같아요. 이거 이제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못하면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탄력이 불쏘 두 개. 박준혁이 빠릅니다. 불쏘 두 개. 불쏘 두 개. 자, 두 선수 다 커팅 라인이. 자, 여기서 이제 선수 잡았어요. 여기 또 여기 위치라 여기 들어왔어. 자, 박지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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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혁 박준혁이 잡네요. 유벤살 사이즈 박준혁. 이게 이제 결정전입니다. 누가 이재인이 패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잡잖아요. 예전에 유영혁을 박인재가 잡았고요. 유영혁을 이재인이 잡은 것처럼 이재인을 오늘은 박준혁이 잡아요. 경험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히 요즘 폼은 이재인 선수가 정말 좋지만 박준혁 선수 경험 정말 많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몸싸움을 걸 타니 그때 딱 한 번만 잘 걸면 그 이후에 내가 이길 수 있다. 그 판단이 딱 들었던 겁니다. 역시 피니시 라인 직전의 점프 드리프트 구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구간에 집중을 하고 쓸데없는 몸싸움을 피했기 때문에 박준혁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거고요. 우승까지 노렸었던 그 한 방을 노렸었던 CJ였습니다. 하지만 3, 4위전에서 경덕 뭐 진짜 에이스 결정은 당연히 이젠 이랬는데 박준혁 칼 달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한 방으로 뭔가 터뜨려주네요. 이재인 선수가 에이스 결정을 할 때 졌던 선수들을 한번 제가 쭉 한번 모니터를 해봤는데 좀 무리하게 몸싸움을 걸면서 이재인 선수를 보내주는 느낌이 났었는데, 박준혁 선수도 그냥 그냥 둘이 계속 같이 가다가 마지막 한타 싸움에서만 내가 한번 딱 이길게 네. 딱 이 느낌으로 하니까 그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아, 카츠라이더 리그에 에이스 결정전 도입한 분 그 노벨상 줘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어느 한쪽 뭐 스피드전이면 스피드전, 아이템전이면 아이템전, 이렇게 한 세트만 좀 유리하게 가져가기보다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확실히 좀 유리한 면이 있다라는 게 오늘 경기에서도 좀 나오긴 했네요. 유베 설사즈 CJ 레이싱 3, 4위전, 하지만
결승전급의 그런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에 에이스 결승전까지 정말 짜릿했어요. 승부 예측이 98-2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2위가 승리를 했고요. 아, 아무래도 이재인 선수 이 트라우마 다음 시즌까지 좀 길게 갈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작전을 전체적으로 짜온 게 UBS 스타즈가 박준영 선수가 굉장히 똑똑하게 짜고 왔다는 것. 평상시에 1대1 연습을 이재인 선수와도 한 번 정도 1대1 연습을 하면서 50-50이었다고 해요. 그때 승률이. 그 50-50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절대 불리하지 않아. 이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멘탈을 굉장히 잘 잡았기 때문에 승률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경기는 결승전 경기. 팀 106과 솔라이트 인디고입니다. 약 1000일 만에 결승전에서 문호 과 유영혁이 맞붙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저는 기대가 되는 게 보통 온라인에서 투표를 할 때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90-10이라든지 이런 네. 식으로. 근데 팀 106과 솔라이트 인디고는 많은 온라인 유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예상을 하실지도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경기는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 오후 2시입니다. 10월 10일 오후 2시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그 기다림을 충분히 여러분께서는 용서하실 만한 그런 대진이니까요, 결승전이요. 네, 이 결승전 오늘처럼 스피드전 특화, 아이템전 특화 팀이 아니라 그렇죠. 전 선수들이 팀장을 포함해서 모든 라운드에 집중해서 경기를 해야만 하는 정말 극강의 팀들끼리의 대결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팀 106 하면 스피드전 정말 잘하는 유영혁 선수와 김승태 선수. 김승태 선수가 요즘 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뭐 문호준과 전대웅의 이 싸움, 그리고 아이템전으로 갔을 때 이은택과 그리고 강석인과 장진영의 싸움. 굉장히 여러 구도가 재밌는 구도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언급하신 바와 같이 개인전으로 붙어도 될 만한 선수들이 지금 8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팀 106 솔라이트 인이고 그 결승전 경기 10월 10일 오후 2시에 오후 2시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 4위전 경기 모두 준비가 모두 보내드렸고 결국 여기 CJ레이싱을 UBS 스타즈가 잡아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결승전만 남겨놓겠습니다. 저희는 결승전에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일단은 그 전에 히든 퀘스트 한 번 더. 내가 네. 사랑한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이거를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결승전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준, 김대기, 저는 성승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ndigo는 조가 쉬어서 굉장히 편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Indigo가 만약 무리조였다면 상황도 못 올라오고 떨어졌을 것 같아요. 팀 106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게 결승에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마다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던데 결승전까지 올라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네가 아직도 원탑인 줄 알아? 유영혁 선수 많이 컸네요.